초소형 PC와 16인치 플래그십 포터블 디스플레이, 거기에 게이밍 리전 Y700 태블릿, 100W 충전을 지원하는 대용량 배터리까지, 이 영상을 늦게 확인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테크에게 요즘 들어 다시 살이 오르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에 공지했던 알리 광군제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고심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100명 한정 특가라는 점이겠죠. 참고로 알리의 말방구 픽, 쉽게 말해 알방구 할인은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11월 11일 오후 5시부터 11월 18일 오후 4시 59분까지만 진행됩니다. 다만 100명 쿠폰이 소진되면 행사 기간과 상관없이 할인은 끝이 납니다. 과연 말방구 픽 제품엔 뭐가 있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총 4가지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연관된 제품으로 패키지를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제품은 바로 바이오벳에서 출시한 TA PRO 플러스 미니 PC가 그것입니다. 가격은 120불에서 말방구 쿠폰 20불, 그 외 국민, 농협,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추가 할인 11불을 받아 90.9불에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IBK 마스터카드로 결제한다면 4불을 추가 할인을 받아 최대 86.9불에 구매 가능합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미니 PC는 인텔 셀러론 N5000 시리즈 제품이 많지만 말방구 픽은 애초에 쓸만한 가성비 제품을 픽하는 만큼 인텔 12세대 기반 휴일코어 2코어를 코드코어 구성으로 제작된 인텔 M100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LPDDR5 16GB 램 및 512GB 저장 공간을 품고 있는 최상위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20만원대 이상의 미니 PC와 성능을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10만원 초반대 제품을 기준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램과 스토리지만 따로 판매할 수 있다면 구매한 가격은 뽑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실제 시네벤치 R23으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2966점, 싱글코어는 910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은 인텔 UHD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지만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 총점 1135점, 그래픽 점수는 1195점으로 제법 쓸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와이파이 역시 듀얼 와이파이 블루투스 4.1을 지원하는 만큼 네트워크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무선 키보드 마우스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만큼 작을 뿐 아니라 중량도 203.7g으로 스마트폰보다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모니터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을 포함하고 있어 일체형 PC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또한 윈도우 11을 포함하고 있어 OS를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포트 구성도 나름 화려했습니다. 후면 USB 3.1 타입 A 포트가 3개, 유선 랜 포트 2개, 전원 포트 및 3.5mm 오디오 포트, 측면에는 풀사이즈 HDMI 2.0 포트를 무려 3개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대 모니터에 연결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 작은 사이즈에 이 정도 포트 구성은 꽤나 만족할 만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만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가형 인텔 셀러론 미니 PC는 사실상 웹서핑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인터넷 웹서핑은 물론 2개 이상의 멀티창을 열어 웹서핑을 하기에도 버벅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4K 해상도로 시청하더라도 버퍼링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피스 작업을 주로 하거나 웹서핑 혹은 인터넷 강의 정도를 사용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보통 옵션 기준 평균 69프레임 정도로 플레이 가능한 만큼 롤 정도는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 배송에 말방구 픽 100분 한정 7일 내 발송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단 1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미니 PC와 아주 잘 어울릴 만한 16인치 포터블 디스플레이가 그것입니다.
노트북으로 기준 잡아도 16인치면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특히 2.5K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144Hz 고주사율, 3ms의 빠른 응답 속도 역시 지원합니다. 16대 10화면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sRGB 100%의 색역, 밝기는 무려 500니트를 지원하는데요. 200만원대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스펙을 그대로 복붙한 느낌적인 디스플레이, 바로 제필로스입니다. 앞에 미니 PC와 연결해 사용하면 장소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만의 PC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스위치와 같은 콘솔 게임과 연결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패널은 IPS A급 패널을 사용한 만큼 시야각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면 배사 마운트 홀까지 지원해 모니터에 고정해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한다면 덱스 머신으로도 활용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1W 스피커가 양쪽에 2개 스테레오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 자체 사운드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우측에는 천원 포트, 설정 다이얼 버튼, 3.5mm 오디오 포트, 반대편에는 타입C 포트가 2개, 미니 HDMI 포트까지 총 3개의 포트를 지원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타입C 케이블, HDMI 케이블, 전원 어댑터 및 모니터 케이스를 제공해주는 만큼 추가 옵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원래 판매 가격은 121.73불, 여기에 4불 스토어 할인, 말방구 단독 할인 28불은 물론 토스페이로 결제 시 추가 할인을 받아 82.73불, 거기에 IBK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10불 할인을 받으면 최대 79.73불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 포터블 디스플레이 역시 100명 한정으로 해당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최상위 포터블 모니터와 미니 PC를 둘 다 구매한다 해도 최대 166.13불에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레노버 게이밍 태블릿 리전 Y700이 그것입니다. Y700 2세대가 나온 시점에 1세대 모델을 들고 나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바로 2세대가 나왔을 때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Y700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1세대 모델이라 해도 그 성능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8.8인치 2560x1600 해상도, 500니트의 밝기, DCI-P3 100%, HDR10 돌비 비전은 물론 TUV 라인라이트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를 품고 있는 것은 물론 JBL 슈퍼리니어 듀얼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해 사운드 품질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870AP와 함께 LPDDR5 12GB 저장 공간은 UFS 3.1을 지원하는 256GB로 지금 사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배터리는 6550mAh의 대용량 배터리,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 45분 만에 100% 완충까지 가능합니다. 게이밍 리전 시리즈답게 게이밍 전용 버튼과 모바일 전용 리전 소프트웨어를 지원, 게임의 설정 및 쿨링 시스템, 그리고 게임별 프레임까지 손쉽게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Geekbench 6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3537점, 싱글코어는 1312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멀티코어는 지금도 현역으로 판매 중인 갤럭시 Z 플립 4보다는 낮지만 갤럭시 Z 플립 3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싱글코어는 갤럭시 Z 폴드 3, 5G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3D마크 월드 라이프 기준 총점 4290점, 프레임은 25.69프레임으로 제법 쓸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게임패드를 연결한다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사용, 아쉬운 대로 리전고의 느낌까지 낼 수 있었는데요. 다만 글로벌룸이 아닌 내소용인 만큼 반한글화를 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반한글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룸의 경우 넷플릭스 해상도가 SD급으로 시청 가능하지만 반한글화의 경우 FHD 해상도로 시청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판매가 272불에서 5불 스토어 쿠폰, 말방구 픽 할인 62불, 여기에 국민, 농협,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추가 12불 할인, 총 194불, 혹은 네이버페이 및
IBM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15불 추가 할인을 받아 최대 190불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제품은 100명이 아닌 50명 한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 역시 무료 배송, 거기에 7일 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은 과연 뭘까요? 바로 앞서 세 가지 제품에 모두 필요한 성능을 인증받은 보조 배터리 베이어스의 블레이드 100W가 그것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최대 100W를 지원, 맥북 및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20,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품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충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NTC 센서를 탑재, 실시간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전압, 과출력을 사전에 방지, 충전되는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 LCD를 통해 충전 가능한 용량, 실시간 전력량, 충전 시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은 최대 30W를 지원하는 USB 타입 A 포트가 2개, 최대 100W를 지원하는 타입 C 포트 2개를 지원해 총 4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블랙 컬러의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 고급스러움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18mm로 슬림하게 디자인돼 휴대하기도 용이했습니다. 안정적인 외장형 배터리로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30,000원대에서도 많이 팔릴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은 모델이기도 하죠. 판매가는 54.99불에서 8불 자동 할인, 3불 스토어 쿠폰 및 말방구 픽 단독 9불 할인까지 더해 최대 34.99불에 구매 가능합니다. 단 이 가격은 100명 한정된 수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초소형 PC와 16인치 플래그십 포터블 디스플레이, 거기에 게이밍 리전 Y700 태블릿, 100W 충전을 지원하는 대용량 배터리까지, 이 영상을 늦게 확인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말방구 픽 제품은 무료 배송 및 7일 내 도착으로 직구지만 빠른 배송을 알리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미니 PC와 포터블 디스플레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Y700은 반한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만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리 광군제 말방구 픽,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마도 이 영상을 다 시청하기 이전에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쿠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줍줍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방구 실험실에서는 다음 알리 말방구 알방구 제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쳐다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